잠깐 얘기 좀 할래, 진아 씨? 그래. 자, 이거. 아, 남진 씨 내일 퇴원인데 시우 씨는 좀 더 걸리겠다. 친어머니가 보이나 봐. 뭐? 친어머니? 계속 같은 소리만 해. 당신이 누군데 내 어머니라고 하냐고. 내 어머니 따로 있으니까 가라고. 혹시 진아 씨도 알고 있었던 거야? 지난번 방철상 씨 찾아왔을 때 그때 우연히 알게 됐어. 시우는? 시우도 알고 있는 거야? 아니. 이사님 충격받으면 회복에 지장 있다고 상무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 안 했어. 잘했어. 절대 안정 취해야 되니까 내색하지 마. 그래야지. 고마워, 남진아. 고맙긴. 형제끼리 당연한 거지. 나 이사님 깨기 전에 먼저 가볼게. 내일 퇴원하기 전에 들러. 그래. 얼른 누워요. 소독하고 자게. 아니, 그걸 또 해요? 됐다, 따가운데 그거. 아유, 남자가 엄살은 심해갖고. 아, 얼른 해요, 빨리.